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가면 되죠 뭐. 괜찮습니다. 어 다음에라도 갈 수 있다는 게 어디야? 그것도 큰 행복이지. 좋아요. 갑시다. 어허. 방금 BGM 뭡니까? 아 그리 캐스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형 저거 전멸로 나갈 수 있나요? 저걸 저거 전멸로 못 나갑니다. 나가지 마세요. 박치기 하고 죽어요. 데뷔를 해도 그리고 좋을 거예요. 진짜 치욕이야. 저거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많은 관중들 앞에서 어 옷을 벗는 거나 다름없어. 진짜 치욕스러운 거지. 어? 모자 그냥 다 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안 돼. 절대 하지 마세요. 빠느님 감사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텔포는 못 쓰나요? 텔포? 그거는 나도 조금 스킬을 못 쓰지 않을까 아예 근데? 스킬이 금지하니까? 프로포즈님께서 별풍선 200개 선물을 저한테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까? 어, 어떤 분이시죠? 아 이분이시구나. 아 프로포즈를 받기에는 성별이 겹치네요. 감사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프로포즈님 별풍선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의아구마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좋아. 이거 하나 올리고 감사합니다 프로포즈님. 좋아. 오케이. 제가 리쉬 진짜 잘해줬다. 지나고요? 역시 케이틀린 같은 없죠. 경우에는 얘는 거리 조절이 중요해. 얘는 거리 조절이 아주 중요한 챔프요. 난 추격전이 좋다. 오케이. CS 좀 손실 있더라도 라인 미는 게 좋아요. 바짝 추적 중. 자, 우리가 지금 라인 더 빨리 밀고 있죠. 이 레벨을 빨리 찍어야 돼요. 자, 피해 주시고 저만 이제 때리시면 됩니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시간은 없고. 자, 이 레벨 되면 이제 딜기로 좀 걸죠. 자, 피해 주시고. 좋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 자 좋습니다. 헤드샷 떴을 때는 항상 이렇게 피해주시면서 무빙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날래기 움직이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주 나이스한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 친구가 저기 있었구만. 하마터면 내가 먹는 우를 범할 뻔했네. 서포트 입장에서는 저거 먹고 사는 거거든. 저게 저걸로 킬 먹고 싶은 본능을 다 억제하는 거. 저건 진짜 서포터 혹시 이 고대 유물 방패를 사는 서포터라면 무조건 큰 미니언을 건들지 마시고 저 주셔야 돼요. 저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야 서포터. 이제 결판 내 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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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좀 가자. 이 정도면 집에 갈만해. 아니야 아니야 피가 너무 많다. 집에 가기에는 피가 너무 많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레스비님 심장 소리였구나. 아 레스비님께서 이거 반큰 팬가입 해주셨는데 아 해물님이 이대로 못 보시면 어떡하지? 레스비님의 심장소리였구나. 감사합니다 레스비님. 레스비님께서 반큰 팬가입 해주셨네요. 아 일회용 휴지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또 통큰 팬가입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부금하느라 못 잡았네요. 뭘? 뭐 개피였어? 뭐가 개피였나? 아닌데? 다 피를 보아하니 개피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라가스 왔네. 그라가스 왔어. 난 추격자야. 그라가스 왔어. 가자. 어 저건 안 돼. 일단 요거만 밀고 집에 가도록 하자고.
오케이. 정의의 장충을 만나게 주죠. 이거만 밀고 집에 가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하나 해놓고 집에 집 가죠. 오케이. 바짝 집어. 감사합니다. 이대윤 휴지님 통컨 팬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레스비 사조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반큰 팬가입엔 언제나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세요. 50% 확률, 2분의 1의 확률로 퀵뷰가 당첨이 되거든요. 아, 축하합니다. 당첨되셨네요. 저도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레스비님 고맙습니다. 자파님께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파님께서는 저기 1% 확률로 당첨이 되지. 에! 패배! 탈락! 죄송합니다. 탈락되셨네요. 후레지식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해물 화이팅님께서 1% 탈락. 에모 군님께서 1% 탈락.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팬가입 환영합니다. 좋아요. 더 열심히 방송해서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답 성대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탈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님 팬가입 탈락. 감사합니다. 부엉부엉님 팬클럽 가입 탈락. 감사합니다. 조이엠님 하수구 여친님 탈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지당 첨돌님 탈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떡장군님 마이는 뭐다니. 감사합니다. JJJ님께서 변상계리 팬가입 탈락.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당첨 안 돼요. 이거 사장님이 이상하게 세팅해놓은 건데 왜 자꾸 이거 도전하시는 겁니까? 정말 제가 옆에서 보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못합니다. 간만에 짱짱맨님께서 별도 3개로 팬글로 탈락. 감사합니다. 캐논 안쓰니 감사합니다. 마이는 뭐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당첨 안된다니까. 원주님께서 팬클럽 가입을 또 탈락. 감사합니다. 시큰마님 감사합니다. 들어왔다. 이거부터 하고 여기서 딜 넣어주고 또 왔다. 랭가 마지막 죽는다. 3명 다 맞춰. 좋아. 마무리 마무리 고고 크라가스야. 크라가스 오케이 제발. 아우구 와 컨트롤 좋았다. 해성기록이님 와 딱 타이밍 좋게 가입해주셨네. 탈락.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도망가야 되나? 당첨된다니까 초콜릿 감사합니다. 해물령 잘생긴 둘기둘기반님 두 분이시네. 원주님까지 세 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탈락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팬클럽 환영합니다. 요거 하나 살까? 근데 얘는 또 요거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당첨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조이엠님 감사합니다. 이거 오케이? 가자. 뭐야 브라움이고 해물끙님 별풍 11개로 팬가입 환영합니다. 탈락 감사합니다. 키리가토님 시크마님 감사합니다. 엠비님께서 야 이거 너무 사행성 얘기 같다. 이제 1%도 없애자. 이거 너무 사행성 얘기 같잖아. 엠비님께서 별풍선 50개로 반큰 팬가입 언제나 2분의 1의 확률로 당첨!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시크미님 감사합니다. 종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색할 시간이군요. 해물파전 게이슨님 감사합니다. 탈락장인님 감사합니다. 탐욕의검 가라고? 아니야 탐욕 가면 너무 딜 안 나와서 안 돼. 오케이 막아줘요 브라움님 감사합니다. 먹어. 그렇지 내가 먹을게.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거 쳐라 이거. 저거 썼으면 두 개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고 한 방 쳐줘. 됐고 이것도 됐고 됐다. 해피엔딩이다. 오케이. 하늘님 코츠부님 감사합니다. 해물끈님께서 별풍선 18개 선물 주셨네. 감사합니다. 루시안 60개. 제가 지금 더 잘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죠. 원빈급 해물님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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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가 좋다고 말했죠? 프로포즈님, 다 당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프로포즈님께서 별풍선 200개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어서 또 200개나 주셨네. 고맙습니다. 프로포즈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라고? 프로포즈를? 그러면 결혼하나? 저 사람이랑? 남잔데. 와, 일로 와, 일로 와. 손 떼매는 걸 싫어하는 사람. 막타! 좋아. 좋아, 좋아. 아주 나이스야. 좋아. 좋아, 좋아. 브라움 굿.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다들. 절대 그럴 리 없죠. 프로포즈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숲길 전문가님 피지왕 한별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갈게요. 요즘에 너무 내가 근데 요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에모 군님 감사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요즘에 내가 요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요음이 좋아. 이 발동하면 소리 자체가 경쾌해. 자진몰이 장단. 쾌지나 칭칭나네 같은 장단이 있죠. 래퍼 스윙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캐틀 요음은 별로입니다. 아니야, 캐틀한테 몰락이 별로야. 왜냐면 사거리보다 그게 짧거든. 근데 요음은 좋아. 봐봐, 이렇게 쟤 치는 거야. 잡았잖아. 아. 크리티컬 빵. 입으로 나가는 크리티컬. 이제 큐 쓸 거거든. 이 정도면 됐죠 뭐. 절대 그럴 리 없죠. 빵! 그쵸, 저 렌가 여기다 딱 해주고 이거 먹고 한 번 더 2단 먹고 그렇지 마무리 빵! 좋았어. 잘했어. 굿. 좋아. 이거 먹어. 그렇지. 우리 아주 잘 맞는구만. 어? 환상의 짝꿍이구만. 아이 귀엽구만 이 친구. 따라와. 여기서 큐반 삐해두고 궁 나는 죽지만 아 궁은 생각을 못했네. 나만 죽겠네 이거. 반야복금님 별풍선. 아 반야복금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완전 다른 단어를 창출해냈네요. 반야복금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50원이면 이거 대검 나오는데 BF 대검? 아 근데 조금 이거 기다려야 되긴 해. 어? 기다려야 되긴 해. 해두는 게 좋을 살까? 기다릴까? 조금만 기다릴까? 캐논 안쓰님 감사합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란을 팔기에는 너무 돈이 조금 남았어. 도란 팔기에는 그냥 이거 산 다음에 빠르게 요음 묵히고 돌아가자. 그러면 좋아요. 제가 기다린 시간 이 정도면 충당되죠. 충분히 우리 더 빨리 도착할걸? 요음 때문에. 요음가 이동 속도를 순간적으로 민병대 만큼 빠르게 해주거든. 그렇게 민병대보다 느리게 보이신다는 분들은 다 시점의 차이야. 시점의 차이. 시점의 차이. 자기 일 아니기 때문에 느리게 보이는 것 뿐이야. 빅블림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보도록 하죠. 이거 먹어 브라운. 그렇지. 정의의 장총을 만나보시죠. 좋아. 도란검 팔라고 하는 친구들 최대 브론즈.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최소 브론즈란 말은 챌린저일 수도 있단 말 아니야. 최대 브론즈 이렇게 해야 아무리 높아도 브론즈다 이런 말이지. 너무 저기 최소란 말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더라고. 적 위치 확인. 뭐야 여기 렉사이 있어? 렉사이가 있네. 제압되었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게 굴을 파는 습성을 가진 친구는 렉사인데 이거 일단 굴 좀 없애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빵! 헤드샷! 적 더블킬! 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궁으로 존냐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죠. 이거는 평타로 그냥 죽여야 돼요. 궁을 쓸 거거든요. 저라면 궁을 쓰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 있다가 슬슬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적토마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공맛을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헤드샷 두 발이 되거든요. 아 아쉽네. 아 헤드샷 두 발이 됐으면 잡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도라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파는 타이밍은 아니야. 70원이면 살아났을 때는 40원 정도니까 기다릴만 해. 도란 나마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50개로 반큰 팬까지 감사합니다. 32,283번째 팬클럽까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 축하합니다. 좋아. 난 추격자. 박초롱 짱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좀 기다렸다가 무한의 대검 사자고. 케이틀린 목소리가 좋다고? 모자 맛을 보시. 코출뿐님 감사합니다. 모자 맛좀 보시.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좀 그 뭔가 중성적인 목소리가 성대모사 잘하는 것 같아. 중성적인 목소리가 성대모사 잘하는 것 같아. 금 낙하사님 나도 킥뷰 저 형님 주인님 감사합니다. 약간 굴욕적인데 저거? 갑작 추적 중. 주인님? 굴욕적인데 약간? 그러면 객강구를 잡기 위해서 내가 요물을 발동시켰지. 조사해보도록 하죠. 코축분님 감사합니다. 아 저 좀 치고 싶은데 사거리가 안되네.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코축분님 감사합니다. 온다 온다 온다. 탑 탑 저건가. 아 정글 그라갔구나. 개핀데 이거? 아 좀 억울한데? 어? 다 개핀데 안 녹아! 이거 빨리 라위를 사야겠는데? 라위를 빨리 사야겠어. 어? 저기 잠깐만 중입니다. 잠깐만 문도님 혹시 노순간이동?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문도님 혹시 순간이동 없으셨나요? 순간이동 없으셨나요? 대답이 없다. 바짝 추적. 대답이 없다는 것은 무언의 긍정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었는데. 박초롱 짱님 감사합니다. 못 썼구나 못 썼구나. 못 썼구나. 박초롱 짱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 놓친다. 나도 못 쓸 때도 있어. 절대 그럴 리 없죠. 렉사이 여자예요. 렉사는 여자가 아니고 암컷이나 곤충의 여자 곤충 뭐라고 하지? 여자 곤충도 암컷이라 그러나? 동물은 암컷이라 그러잖아. 암캐미? 암개미? 수캐미? 수개미? 좋아요. 암충? 보컷? 여곤? 암놈? 암놈 순놈 그러네 맞네. 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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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놈. 모자 맛을 보실래요? 대기 채팅창 읽은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채팅창을 읽은 걸 말해준 겁니다. 자 친구 저거 랭가구만. 랭가님 일로 오세요. 좋아.
와 나보다 랩이 높아. 정의의 장충을 만나보시죠. 저 사람. 브라운만 믿으라고. 우와! 와! 이거 라이브 안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곤란하겠다. 이 친구가 특보에다가 이 얼어붙은 심장 가버리니까 내가 딜이 안 나오네. 딜이 안 나와. 흠낫으로도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딜량을 높여야겠어. 빨리 라위를 올려야겠다. 해물과 꽃세라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50개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꽃세라님 감사합니다. 와 살아나갈 수가 없다. 살아보자 한번. 신발이나 가요. 아니야 라위부터 가야 돼. 라위부터 신발 가봤자 죽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동 속도 280km. 제가 람보 르기니도 지금은 죽어. 아벤타도르도 죽어. 이건 무조건 공격템이야. 하나 잡았고 다음 거. 분명히 옆에서 하나 또 노리고 있거든요. 랭가가 아마 여기 있을 거. 저거 봐. 제가 저렇게 겐세이 듣는 이유가 날 잡을만 하다는 거거든. 이거 누가 막든 죽는다. 잘 가라. 오케이. 렉사이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아까 궁 썼으면 안 죽어. 피가 너무 많았어. 와 동굴 봐. 동굴 봐. 좋아. 좋아요. 이거 이기는 듯 하더니 이거마저 지면 진짜 오늘 방송 밤샘 할 듯. 여러분 아까 이길 때까지 한다고 한 거 제 소박한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게임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진짜 미션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네. 그거 제가 자주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일에 적합한 물건 있죠. 집에 가자. 아이템 사와야겠다. 1400 얼마야? 25원? 아직 돈이 안 되는구만. 일단 핵칼이면 상당히 위험해 나에게. 바짝 추적 중. 안 돼 안 돼 안 돼. 먹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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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꼭 이긴다. 이제 최후의 속삭임 나온다. 다 죽었다. 라위 나왔음. 제발 신발 좀 가주세요. 걱정하지마. 이제 신발 갈거야. 걱정하지마. 이제 신발 간다. 이게 캬하하님 템트리라고 조금 신발 늦게 가. 챌린저 스타일이지 약간. 왜냐? 다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캬하하님도 내가 봤을 때 헤카림, 헤카림은 못 피해. 저거는 불가능하더라고 좀. 헤카림은 수색할 시간이. 저기 미친 알뜰. 헤카림은 못 피하겠더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더블 킬. 바짝 추적 중. 포탑이 이거 파괴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궁 써도 안 죽어. 일로 가서 이거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쯤에서 끝내.